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젠방 짬뽕 정식. 이렇게 면이랑 밥이랑 같이 오더라고요. 이게 홍합도 6개 있었는데, 이렇게 살을 발라댔습니다. 껍질 버렸어요. 그리고 단무지, 여기는 양파 오고요. 여기 김치, 그리고 여기는 짬뽕 국물이 있습니다. 같이 오더라고요. 여기는 깔라맛이 있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밥도 이렇게 비벼 먹으라고 양념이 좀 넉넉하게 왔나 봐요. 맛있다. 분량은 없는데 굉장히 짜지 않고 맛있어요. 오징어. 야채들이나 다 큼직큼직하게 썰려있네요. 야채랑 김치. 불쌍. 면도 약간 남았을 때밥 비비기. 뭐지? 약간 이 양념이 밀가루보단 쌀이랑 더잘 어울려요. 여기도 맛있다. 칵테일이에요. 지금 이 방이 굉장히 더운데.
시원한 깔라마시를 먹어야겠어요. 아, 또 맛있다. 예스. 아, 착 올려갈까? 이렇게. 면이랑 밥이랑 같이 오니까 진짜 좋네요. 이게 8,000원이에요. 쟁반 짜장 정식은 7,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득템. 칵테일 하세요, 두 개. 저희가 배달을 하고 오기까지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맛있다. 기다림 보람이 있었어. 좋네. 너무 국물 맛있다. 대체적으로 음식이 안 짜네요. 배달은 좀 오래 걸렸는데.
안 짜서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간이 싱거운 건 아니고. 여기 오징어 있다. 더워.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약간 배가 고파서 더 맛있게 느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짬뽕 국물 마지막에 먹어봤는데 이것도 짜지 않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단무지랑 양파도 맛있었어요. 양파는 원래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오즈 사랑해요.